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처져 있고, 그분이 처음에 이 왼쪽 목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네. 순간적으로 아, 저 머리 때문에 아프다고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머리의 무게는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머리만 내려오는 게 사실은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머리의 무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에서 6kg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게를 거의 뭐 1년 아니고 그 환자분 같은 게 10년 동안 유지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서 뭐 생긴 통증 같은 것도 있나요? 현대인들 정말 지하철 타고 보면은 스마트폰 네. 안 들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쵸. 다 보고 계신데 네. 참 사실은 그 네. 통증 측면에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네. 네. 우리 목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어 보면은 정상적인 커브가 이렇게 약간 C자형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은 목이 계속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 보면 대부분 일자목이 많으시고요. 조금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있는 거북목이거나 아니면은 C자 모양과 반대로 꺾인 역C자 모양도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목을 받쳐주는 앞쪽의 근육들이 긴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깨서부터 이제 목을 통해서 이 머리로 올라가는 그런 신경들이 다 이제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서 뭐 목어깨 통증, 두통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면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머리의 무게가 보통 5에서 6kg 정도 되거든요. 성인 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C자 커브일 때는 머리의 무게가 적절하게 분산이 돼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데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은 이 머리 무게가 제대로 분산이 안 돼서 척추가 직접적으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피로감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등이나 허리 쪽에도 금방 아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생활에서 스마트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건 선생님께서 스마트폰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주기적으로 내가 해주는 뭐 운동이라든지 좀 방지법 이런 거 있고 싶네요. 저는 네. 일단 집에서 씻고 난 다음에 그 폼롤러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등부터 목부터 그 꼬리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동을 네. 매일매일 되게 자주 해요. 시간으로 보통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네네. 그걸 하고 이제 네. 저도 계속 병원에 앉아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등이 굽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사실 대부분 다 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좀 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굴리진 않더라도 이렇게 네. 누워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등을 젖혀가지고 폼롤러에 이렇게 기대서 하면은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핸드폰을 볼 때 손으로 잡지 않고 거치대를 딱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네.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어떤 면에서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손하고 거치대가 차이는? 손을 잡게 되면은 네. 팔이나 목 어깨에 계속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 몸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거치대는 일단 잡아주니까 그리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지 않고 거치대를 딱 고정해 놓으면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보시니까 그쵸. 목에도 부담이 덜 가고요. 거치대가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네, 네. 거치대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이제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통증이 좋아진다고.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아, 저도 사실 이 환자를 보고서 네. 좀 되게 놀랐었는데 제가 네. 예전에 어떤 40대 여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반 정도 이렇게 가리고 오신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잖아요. 완전 가리신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눈까지 약간 가릴 수도 상당히 좀 많이 가리셨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머리를 넘겼는데 그 순간적으로 보이는 얼굴이 이 오른쪽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얼굴이 비대칭이었던 것이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처져 있고 그분이 처음에 이 왼쪽 목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네네. 순간적으로 아, 저 머리 때문에 아프다고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머리의 무게는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머리만 내려오는 게 사실은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머리의 무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에서 6kg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게를 거의 뭐 1년 아니고 그 환자분 같은 게 10년 동안 유지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의 구조가 얼마나 심하게 변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 작은 무게라도 그 몸의 구조에 영향 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목 어깨가 아프고 또 허리까지 아프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비슷한 그 상황으로 또 남자분들이 바지 주머니에 뭐 핸드폰이나 지갑 많이 넣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대부분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무게 때문에 또 골반이 틀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무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수년 동안 반복이 된다면 우리 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머리를 한 그 여성분 같은 걸 실제 바꾸셨나 방향을?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실 때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서 오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다음에 오셨을 때 머리를 묶고 오셨어요.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치료도 같이 했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어떻게 통증이 되게 많이 좋아진 상태로 오셨어요. 와, 이거 참 듣고도 참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머리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 네. 남자분들 짧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긴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잠을 잘 때도 사실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뻐근한 경우도 많고 통증을 일어나서 느낀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로 자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바른 자세로 잔다는 건 어떤 자세로 자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이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로 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사실 이제 근육도 이완되고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호르몬들도 나오고 그 뇌 쪽에 뇌척수액이라고 그런 이제 물질이 노폐물도 씻어주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옆으로 주무실 때 바로 누웠을 때 사용했던 베개를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 어깨 너비만큼 그 높이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네네. 우리가 잘 때는 이 경추 높이만큼 이제 낮게 베도 되잖아요. 근데 이 어깨 너비만큼 받쳐주지 않고 그 낮은 베개로 주무시면은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떨어지게 되면은 이 왼쪽은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반대쪽은 또 뭉쳐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뻐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이 어깨 너비를 받치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수건을 받쳐가지고 미리 이제 어깨 너비만큼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요즘에 또 경추베개라고 있잖아요. 가운데 들어가고 옆에 높은 베개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옆에 자는 거를 이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나온 베개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 몸이 한쪽 방향으로 떨어져가지고 긴장도가 유지가 되면은 자고 나도 아픈 거예요. 걔네들은 잔 게 아니라 일을 한 거죠. 7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는 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몸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베개 높이를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걸 넣어서 골반이 이제 큰데 다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좀 다리나 허리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긴 거를 해가지고 이제 가슴까지 이렇게 안고 주무시면은 허리나 다리들이 근육들이 좀 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아침에 조금 더 활기차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베개가 3개가 필요한 건가요? 허리, 다리 뭐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베개를 저도 뭐 지금 침대에 뭐 베개가 한 5개 있어요. 긴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좀 두꺼운 거 있고요. 수건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본인 컨디션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몸 상태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베개가 잘못된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베개를 포함한 자세가 잘못해서 본인의 근육이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통증이 이제 신경 노화라고 책에 써주셨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신경 노화가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신경이 노화가 생기면 신경 전도 속도가 늦어지니까 몸 전체에 이제 대사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사가 느려지게 되면 몸에 염증이 생겨도 잘 낫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신경세포의 구조를 보면 신경에 그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그 인지질로 된 다발이 이렇게 겉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경 다발이 굵고 튼튼할수록 신경 전도가 빨리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 다발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그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그 신경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하고 이제 보통 이제 신경이 보통 같이 가는데 네. 신경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전도 속도에도 영향이 있지만 또 산소 공급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적혈구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네. 예, 적혈구가 또 많이 생기고 산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신경이 잘 전달이 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활발해지고 신경 전도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몸의 염증을 낮추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그렇죠. 된다고 이해하면 그렇죠. 몸의 어떤 환경. 네. 네네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신경 노화는 상당히 천천히 그리고 건강히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제 환자 중에서 네. 86세 아버님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사라사막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한 네. 달이나. 네. 네. 저는 몰랐는데 사라사막이 낮에는 네. 50도. 네, 네. 맞아요. 저녁에는 영하래요. 맞아요, 맞아요.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가도 굉장히 좀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아버님은 굉장히 허리도 꼿꼿하시고 86세신데 그리고 머리도 항상 이렇게 까맣게 염색하고 다니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몸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근육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구부러진 게 전혀 없으시고 네. 꼿꼿하시거든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뒤에 있는 산에 2시간씩 아침에 매일 운동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 사막 갔다 오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예전부터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괜찮긴 한데 또 이제 그분이 이제 관광 차원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네. 일하러 가셨거든요. 이제 영상을 찍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가니까 자기가 이제 항상 좀 젊게 하고 다니고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젊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향수 선물까지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아버님이 저한테 네. 거기 가기 전에 오신 것도 네.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네. 관리 차원에서 혹시 아플까봐. 아플까봐. 네. 한 달이나 못 오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사 한번 맞으러 왔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안 아픈데 그래도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아 왔다. 네. 그래서 두 번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오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도 몸의 어떤 그런 구조도 저렇게 80세가 넘어도 꼿꼿하시다. 그리고 보고서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런 신경도 본인이 충분히 관리한다면 젊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 차원이란 게 네. 본인이 아플 때 병원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 미리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기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네. 아플까봐 오시는 분 뭐 이런 것처럼 행사나 어떤 자기 어떤 그 일이 있는데 네. 그때 아프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미리 오시는 분들이 있죠.